삼성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A 시리즈의 대대적인 스펙 강화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워 중저가 시장에서 화웨이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인슬 기자입니다. We're excited to introduce our latest lineup, the Galaxy A52 and A72. 프리미엄 모델에만 있는 3대 고급 기능을 더한 첫 A 시리즈가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언팩에서 보급형 모델을 앞세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례적인 행보는 지난해 글로벌 판매 상위 10개 기종 중 6개가 중저가 폰일 만큼 위상이 달라지고 있어서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 선이 깨졌습니다. 가까스로 1위를 지키긴 했지만 4분기에는 프리미엄 라인 아이폰 12를 앞세운 애플의 자리를 내줬고 밑으로는 샤오미와 비보, 오포 등 중국 빅3 업체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은 미국 제재로 고꾸라진 화웨이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유럽과 남미, 동남아로 입지를 넓히는 데다 애플마저 보급형 2세대를 내놓고 있어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A 라인업으로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린 유럽에서는 중저가 폰 대전이 한층 더 치열합니다. 샤오미와 화웨이, 오포의 점유율이 30%에 달해 1위인 삼성전자와 비등한 수준으로 치고 올라왔고 애플도 23%까지 늘었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의 국내 출시는 아직 미정이지만 2분기 들어 5G 모델만 판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부 정리에 나선 LG전자와 화웨이의 공백으로 판세가 달라진 중저가 폰 시장이 격전의 장으로 떠올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